네, 안녕하세요, 나토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의사 중에 의사, 이게 바로 최고의 의사지 라고 생각하는 과가 있으세요? 갈비뼈 팍, 심장 팍, 피 팍, 폐 팍 해서 를 하는 흉부외과, 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멋있는 의사 이국종 교수님, 이국종 교수님이 전공하시는 외과, 일반외과, 보통 이두 개의 전공을 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 역시 의사지, 이 정도는 내가 의사라고 인정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래도 그런 이유는 대내외적으로 멋있는 과기도 하고, 그것보다 의학 드라마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의사들이 생각했을 때, 와, 법과는 진짜 미쳤다, 미쳤어, 인정이다 라고 하는 과가 많이 있지만, 꼽히는 과가 바로 신경외과입니다. 오늘은 신경외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는 말이죠, 신경 더하기 외과, 그러니까 신경과 관련된 수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S라고 하는 거고요. 신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뇌와 척추 쪽이 있습니다. 신경외과는 머리를 보는 선생님과 척추를 보시는 선생님으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학병원급에서는 당연히 뇌 쪽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머가리, 이 뇌를 다루는 쪽이 조금 더 대학병원에서 다르고, 그래서 뇌를 다루기 때문에 자, 의사 중 의사다, 정말 멋있는 친구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뇌, 그러니까 즉 뚜껑을 다루다 보니까 응급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해야 되는 정규 수술, 그러니까 약속된 수술도 있고 응급 수술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몸이 하나로는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과가 바로 이과입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신경외과를 가지고 연예인이라고도 해요. 하도 항상 통화 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연예인인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바쁘고 힘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과를 의사 중에 의사라고 할까요? 단지 뇌를 다루기 때문에? 맞습니다. 와우. 뇌라는 건 말이죠, 우리 이 두개골 속에서 있겠지만,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연구가 아직 덜돼 있는 분야죠. 사실 그래서 이 뇌가 중요해서 NS가 존경받는다, 그것도 맞고, 환자의 수가 너무 말이 안 돼요. 당연히 정형외과나 일반외과나 흉부외과도 환자가 많고 힘들겠지만, 이 NS, 그러니까 즉 신경외과는 일반적인 환자의 플러스 응급 환자가, 그러니까 즉이 응급 환자의 비율이 너무 높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뇌출혈, 뇌경색 이런 수술이 굉장히 많이 하겠죠. 뇌출혈, 뇌경색은 고령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고혈압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당뇨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뭐가 있을까요? 공사장이나 교통사고, 다른 사고, 트라우마,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생기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해요. 운전하다가 뿡 차를 박아요. 그러면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긴 하지만 몸이 이렇게 해서 운전대에 탁 머리를 부딪힙니다. 운전대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죠. 머리가 흔들려서 이 머리가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머리에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겠죠. 맞잖아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 신경외과에 담당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풀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국종 교수님처럼 교통사고 났을 때 응급으로 수술하는 분 있죠. 이 외상외과라고 하는데, 이 파트에도 신경외과가 무조건 뛰게 됩니다. 와우. 그만큼 신경외과는 다양한 범위의 환자들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뇌라는 분야 때문에 일반적인 의사가 절대 건들 수 없습니다. 뇌 문제 생기면은 뇌과에서도 신경외과로 던집니다. 신경과나 신경외과로 던질 정도로 이뇌쪽 분야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환자가 오고 다양한 풀이 있고 응급도 많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신경외과는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약간 내과 선생님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내과 선생님들만큼이나 환자를 잘 살리도록 유명한 과가 이 신경외과예요. 전좀 맞아요. 수술하는 과라고 하면은 자기 수술만 하고 땡 하는 과가 조금 있습니다. 욕을 먹는 과가 몇개 있는데, 신경외과만큼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수술을 하고 뇌가 관련돼 있고 환자들 생명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과로 던지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아예 맡아가지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내과 선생님들의 업무를 자기들끼리 같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더 의사들끼리는 와, 저 사람들은 수술도 하고 내과까지 하고 미쳤어, 미친 사람들이야 라고 할 정도로 다재다능하고 멋있고, 저 의사 과연 후계용가 하나 더 있지 않을까 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직업이에요. 그리고 바이탈과라고 하겠죠. 이 바이탈이라고 하면은 환자 생명을 다루는 과라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보람이 너무 넘쳐 흘러가지고 의사들 너무 만족하겠네요 라고 할수 있겠죠. 이론상 가능. 그리고 NS 선생님들이 NS에 대한 부심을 장난 아니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의사지, 야 써저는 우리밖에 없어 라고 할 정도로 가지고 계세요. 당연히 의사들도 인정을 하죠. 그럼 인기가 많냐? 인기가 매니아층들이 많이 갑니다. 이 매니아층들이 많은 연도에는 인기가 많고, 매니아층들이 적은 연도에는 인기가 적지만, 그래도 인기가 일정 수준은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거다. 근데 이게 현실이 좀 많이 힘듭니다. 자, 보세요. 신경외과 환자들은 대부분 뇌쪽 환자가 많다고 그랬죠. 뇌 손상이 오게 되면 중풍, 그러니까 한마비, 한쪽이 팔이 좀못 움직이게 된다거나 다리가 못 움직인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마비가 왔는데 치료를 빨리 받아서 약간 굳는 정도만, 살짝 굳는 정도만으로 멈추면 좋겠지만,
있지만 늦게 와서 타이밍이 안 맞게 돼서 혹은 의사가 수술 중에 와서 급하게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한쪽이 완전히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환자들이 봤을 때는 좀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환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병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의사의 케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병원에 왔는데 이 병원은 사람을 바보 만들었다, 식물인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뇌 쪽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뇌세포가 죽게 되고 그래서 뇌 손상을 입게 되면은 회복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많이 힘듭니다. 사실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을 뿐이게. 근데 의사들 수술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다 그랬죠. 그래서 수술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환자가 점점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을 봤을 때는 와 사람 바보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린 건 아니고 사실 되게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쪽 분야는 수술 전에는 멀쩡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완전 산성사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물론 실력이 좋아서 혹은 빠른 처치 때문에 빠른 의료진들 때문에 약간의 후유증만 남고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타깝지만 그렇게 못한 경우도 있겠죠. 이거 그리고 당연히 의료진 실수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거는 그래서 소송까지 많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신경외과는 소송을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힘들겠죠. 근데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 저 환자는 놔뒀으면 그냥 죽는 건데 와 저걸 살리네 이렇게 보고 보호자들은 와 아까 멀쩡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아예 못 움직이네 아예 한쪽 못 움직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봤을 때는 한쪽 팔이 조금 불편한 걸 막았다 라고 보는 거고 보호자들이 봤을 때는 한쪽 팔을 못 쓰게 만들었다 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업인 거예요. 서로가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는 의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매니아층들이 되게 많다. 왜냐면 이 뉴로서전 진짜 의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신경외과는 굉장히 어려운 과입니다. 저도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웠고 응급도 많고 환자 군도 되게 힘들고 수술을 하더라도 환자가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경우보다는 악화되는 걸 막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적인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니아층들은 항상 있다는 점 그리고 의외로 인기가 꽤 있다는 점 우리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치면 항상 든든하다는 점 저는 항상 이런 서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